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2년 11월 A형 3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기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계화는 어떠한 열쇠래요? 자, 그 산업혁명을 열어준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 동안에 이 제조업이라는 게 수행되어졌어요. 자, 뭐에 의해서? 앞에서는 기계에 의해서라고 얘기했고 뒤에서는 자, 셀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자영업을 하는 개인들. 자, 지금 여기서 그럼 산업혁명 이전의 얘기가 맞겠죠? 자, 집에서 그것을 하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흔히요, 한 사람이요, 이제 모든 업무를 떠맡습니다. 자, 뭐와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이요. 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된 걸 다 지금 떠맡고 있죠? 그래서 involve, 관련된 맞고요. 자, 3번에. 자, 이제 그러나 이 선구적인 경제학가 아담 스미스가 포인트 아웃, 지목을 했어요. 자, 그 크래프트 베이스 어프로치, 이 수공업에 기반을 한 접근법은요. 자,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시를 봤더니 예시를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과연 효율적일지 아니면 비효율적일지. 자, 예시가 이제 핀 공장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핀 공장에서 이 사람이 혼자 일을 해요. 그러면 막 고군분투를 하는 거야. 이거를 핀 하나를 하루에 완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다른 각각의 업무를 다른 전체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떠맡아요. 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4만 8천 개야. 자, 그럼 여기서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efficient가 아니라 inefficient, 비효율적인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지금 업무를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분할된 그 노동은요. 그래서 디비전 괜찮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예시를 통해서 단어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단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산업혁명 이전이라는 뜻에서 나왔고 관련된 involve 그리고 3번의 efficient 효율적인을 inefficient 반이어로 바꿔 주셔야겠고 고군분투하다 struggle. 자, 그리고 5번의 디비전 분할이라는 분배 분할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